자, 이번 할 게임은 A Memoir Blue라는 스팀 신작 힐링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8,900원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오래전 노래가 수영 챔피언 미리암에게 수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와 보냈던 힘겨운 어린 시절과 그들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감성적인 여행을 떠나보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him. 뭐야? 오, 은메달? 동메달? 은메달? 이게 무슨 메달이지? 은? 눈부셔. 아, 계속 이제 사진 찍히고 있는 거구나. 표정이 근데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건가? 그런 듯, 그지? 뭔가 기운이 없어 보여. 물 안경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막 클릭되는데? 신기하다. 전화 왔어. 누구야? 이거 뭐임? 이상한 문자 적혀있네? 뭘까? 핸드폰. 이게 누구지? 이게 뭐야? 뭐야? 전화 오는데? 누구한테 전화 오는 걸까? Mother? 일단 물 한잔 할까? 이거 막 클릭되네. 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 피로 먹을 나가야 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나갔어. 좋아, 하나 더. 할 수 있다. I can do this all day. 맞아? 뭐야? 됐어? 된 건가? 아니 뭐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내리는 거다. 뭐야? 이거라니. 갑자기 물고기 생기. 뭘까? 뭐지? 집에 귀신 있나봐. 라디오가 막 멋대로 켜지네.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이건 맞아. 소파? 기차? 배. 건물. 산호. 빙글마차. 이건 뭐지? 엄마와 나? 회전목마 맞아. 노래 좋다, 그치? 상 많이 받았네. 게임에서 만든 것 같은데 노래? 뭐 눌러야 되지?
또 누를 거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 어, 이거 움직인다. 뭐 내가 해주는 건가? 뭐 건드리는 거지? 이거 내가 해. 뭐야? 뭘까? 말을 깼어. 엄청 감성적이다, 그지? 여기 기차네. 그 라디오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는 건가? 처음에 나왔던 거? 소파에서 기차 막 이렇게 넘어갔잖아. 뭐 건물도 나왔고. 뭔가 그림이 덮여있네요. 이거 주인공이겠지? 엄마랑 아빠? 아, 근데 이제 불화가 있었나봐. 나 이거 명치 때리는 줄. 명치 때리는 줄? 깜짝 놀랐네. 아,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갔나보네, 그치? 이건 뭐지? 금고? 뭐야 이거? 티켓. 뭔가 퍼즐 요소 같은 느낌이네요. 동전 같은 거 넣으면? 하나 더 넣으면? 된다. 이건 뭐지? 두 장 나왔어. 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맞춘 다음에 딱 찍는 건가? 이렇게 누르면은? 맞네. 맞지? 근데 이거 뭘로 맞춰줘야 되지? 이걸로 한번 맞춰볼까? 이거 망한 거 아니지? 된 거겠지? 하나 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넣는 건가? 된 거 같은데? 여기도 물이 흐르네요? 점점 지워진다. 내가 눌러서 떨어뜨리는 거야. 이거 눈물 같은데? 마미. In the spirit said my mom. 근데 그림체 좋다, 그치? 이거 뭐 움직이는 건가? 간다. 이제 불화가 있었고,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떠오르는 건가 봐. 엄마랑 기차 탔던 이런 기억. 조금 잘 뽑아봤다. 뭐야? 갑자기 막 공포 게임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반려 물고기들. 엄마와 나를 표현한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이게 뭘까? 따라 나가야 되나? 맞네. 기억을 따라가나 봐, 그지? 근데 색감도 좋다. 여긴 뭘까? 순간 기대했다. 띵띵띵 했을 때까지만. 띵띵띵띵. 연주가 되는데? 뭐야? 더 깊숙한 데로 간다. 어디로 가는 걸까? 나도 이렇게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다. 물고기들이랑. 응? 뭐지? 이거 뭐 내리는 거 같은데? 그렇지. 막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아이디어 괜찮은데? 배표네, 배표. 뭐 무슨 얘기를. 아, 돈. 자식아, 내가 무료로 줄 것이지. 응? 응? 안 줘. 아, 뺏겼다. 아씨. 이거 타고 가는 건가 봐. 엄마와의 기억. 내가 운전하는 건가? 쉽지 쉽지. 일단 열쇠 먼저 꽂아야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갑니다. 완벽. 그러니까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뭔지 몰라도 힘든, 좀 뭔가 마음적으로 좀 힘들어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좀 기운을 차리는 그런 내용 같은 느낌? 이건 뭐지? 아, 눌러서 이제 가주는 건가? 뭐야, 물고기들. 잡아줘?
아, 자기도 뛰고 싶다. 아니 수영. 여기서부터 이제 수영 선수의 꿈을 꾸게 된 게 아닐까? 오. 뭔가 애니메이션 영화 보는 것 같아.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온천? 꺼져 써 꺼져. 어디 썩은 입들이 지금. 어? 비켜봐 비켜. 됐나? 어 아 흔드니까 이제 그림 나온다. 맞나? 뭐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진이 나왔네. 그냥 눌러서 꺼내는 건가 봐. 흔든 다음에. 저거 뭔데? 왜 가라앉는 거야? 흐릿한 기억인가? 오 미친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골든 티켓 같네. 어떻게 밀어줄게. 그 갖고 가면 분위기 봐봐. 여기 어디지? 이거 뭐 치워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거슬린다 그치? 아 이거 끊는 거네? 오 문 나옴. 집에 온 건가? 이제 이사? 살 곳을 정해가지고 뭐야? 피는 거네. 아, 나 화내는 건 줄 알았어 순간. 오해했네. 슬픔의 표정이었네. 잔소리 듣는 줄. 좀 시간이 흘렀나 보다. 맞지? 어머님도 이제 좀 주름이 생기고 아까보다는 좀 큰 것 같아. 여기 뭐가 있을까? 밥 먹으러 왔네? 식당. 어이구 먹고 싶어가지고.
응? 이건 뭐지? 이거 뭔가 치워서 서랍에 그거 뭐 여는 건가? 아, 닫아. 닫는 게 맞네. 좀 뻘짓할 뻔했네. 엘리베이터. 여기가 옛날에 살았던 집인가? 막 가구들이 이제 배치가 좀 되네, 그렇지? 아주 많이 있구만. 여기는 뭐지? 이거 뭐 꺼내는 건가? 아무것도 안 되네. 된다. 아, 이것도 꺼내야 되나 보다. 뭘까? 이게 뭘 표현한 것 같아? 야근? 일 많은 거? 이게 뭐지? 아, 똑같은 걸로 맞춰주는 건가 봐. 수영 배우고 싶어 하는 거 아님?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어디 갔어? 수영 배우러 갔네. 게임 같아 여기. 분위기 보소. 여기가 이제 수영 배웠던 곳인가? 실내 수영장 막 이런데? 바닥에 발자국이 있네? 아, 내가 클릭해서 여기 데려가야 되나봐. 맞나? 맞네.
어머님 아직 아까 처음에 전화 왔었잖아. 살아 계시겠지. 노래 좋다. 어디로 가는 걸까? 이건 뭐지? 아, 이 먼지 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안 다니고 좀 혼자 돌아다니네. 어 뭐야? 뭘 결심한 표정인데? 뭐지? 벌써 독립을 마음먹어. 아직 연출상 꼬맹이 때 같은데. 애기구만 애기. 힘든 때도 있었나 봐. 그렇지? 이게 뭘까? 풍선? 뭘 눌러야 잘 눌렀다고 소문이. 어 이거다. 어, 당당하게 주인공? 그렇지. 재능충이었구만? 응? 뭐야? 아, 사진 한 번은 찍어주고 하지. 난 그걸 표현한 거겠지? 그치? 아무래도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단단하구만. 이때 뭔가 그게 있었나 보네. 마음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그렇지?
왠지 연출상 나이 먹어. 오케이, 나이가 먹을 줄 알았어. 시간이 좀 흘렀네요. 전 매달 땄는데 엄마가 안 왔나봐. 맞지? 바빠가지고 늦게 왔네. 다 끝나고 나서 온 것 같은데? 맞나? 아 그래도 오셨네. 엄청 큰 금고가 나왔네. 이건 어떻게 푼다. 일단 풀떼기 먼저 다 떼주고. 여기는 뭘까? 더 큰 대회?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 뭔가 더 성공했나? 아 맞네, 더 성공했나보다. 그치? 점점 유명해지는 듯? 그래도 수영 잘해가지고. 근데 엄마가 안 보여 지금. 근데 이게 다 어? 이게 다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돈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이해 못 해주는 거지. 현실적인 어? 이런 거를 엄마가 이제 자기한테 관심 없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뭐야, 집에 돌아왔는데 어? 뭐야, 짐 싸고 나가는 건가? 뭐지? 아, 나 엄마 들어오는 줄. 어색한 상황이 나올 줄. 뭐야? 아, 눈부셔. 아, 닫을게요. 아, 안 닫아지네. 어, 근데 분위기 좋다, 그지? 이제 혼자 사나봐? 기숙 생활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가출한 게 아니라? 그지? 학교는 다니고 있네. 가출 이런 건 아닌 듯?
아, 학창시절 생각 많이 나는구만. 공부는 늘 재밌었지. 아, 준비하니까 벌써 끝났나? 어, 수업 시간인가? 수영대회 맞지? 느낌 난다. 오, 1인칭. 근데 이 먼지들 뭐야? 뭐야? 가도 끝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돼? 순간 머리카락 착 하고 막 얼굴 같은 거 나오면은 어? 뭐야? 어, 근데 상은 엄청 많이 뭐 하기도 하고. 아,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니, 트로피가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 마음 한켠에 계속 그게 공허한 뭔가가 있었네. 이렇게 막 상을 따고 해도 해소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지?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기분이랄까? 그런 걸 표현한 거 아닐까? 엄마 물고기네. 아주 눈물을 흘릴 것 같구만. 응? 아주 감성을 자극하는 게임이네. 응? 회전목만? 빙글마차라뇨. 회전목만. 이건 뭐지? 유리 맞춰주는 건가?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 다 보여주네? 그지? 어느새 주인공도 탔어. 근데 회전목마에 저렇게 타는 거 가능해? 어, 엄마다.
이건 그거 같은데?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마주하는 엄마? 뭐라고 얘기한 걸까? 저 마지막 황금 저거는 뭐지?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표현인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나 봐. 옛날 사진들. 근데 엄청 유명해졌나 봐. 맞지? 뒤에 막 기사 같은 것도 있고. 전화는 누구였을까요? 엄마 같은데? 맞아, 엄마 같아, 그치? 내가 볼 때 이제 집 나와서 뭐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그런 건가?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감성적인 게임이었네. 예. 눈물 지금 마음으로 한 3리터 쏟았다. 너무 슬프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메모얼 블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